역전이 된다는 것은 뒤집어진다는 건데 그건 뭐죠? 마지막이 잘 된다. 성경에 많은 역전의 사람이 있죠. 우리도 그들처럼 살면 하나님이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시기한 많은 바벨론의 방백들이 악한 법을 만들었지요.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었더라. 다니엘은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이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불의함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0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 가장 훌륭한 왕이 되더라. 다윗은 그가 불리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반대로는 그가 유리할 때도 순종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지만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선을 행하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왕의 측근이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을 다 멸하려고 마음먹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개가 왕후 에스더에게 빨리 이 일을 왕에게 꼭 알려주어라. 그러자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더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그 역전의 절정이죠.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셔. 그때마다 요셉은 인내하더라. 인내하셔야 돼요. 요셉, 그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더라. 감사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